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민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 자리에서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9월 출생아 수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줄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18,7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 심야 시간에 택시와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택시업계 플랫폼사와 협력해서 심야 택시 2,500대를 추가 공급하고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승차 거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